이번 시간은 B 마이너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B 마이너 코드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그리고 오른손 잠깐 쳐볼게요.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자, 그럼 이걸 잡아보도록 할 건데, 먼저 왼손의 엄지를 따봉 만들어주세요. 따봉.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렛에 따봉을 걸어주세요. 엄지. 그리고 엄지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, 이 기타에 4개 위와 아래가 있다면 그 중간쯤에까지, 요쯤에까지 엄지가 뒤에서 쭉 내려가 주는 거예요. 따봉. 그 상태에서 이첫 번째 손가락으로 6줄을 우선 다 꼬집어 줍니다. 6줄 쫙 세게.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잠깐 쳐보면 6줄의 소리가 이렇게 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시는지 체크를 먼저 해주세요. 먼저는 엄지와 이 검지로 기타의 6줄을 꼬집는 힘이 길러져야 돼요. 이게 한 번에 꽉 세게 눌러서 6줄을 딱 꼬집는 힘. 힘이 좀 부족하면 뭐 이런 식이 됩니다. 자, 일단 6줄을 잘 꼬집었다고 치고 이제 코드표를 보시면서 따라 쳐볼게요. 자, 두 번째 손가락은 2번 줄 3번 프렛. 자, 그러면은 지금 요것과 여기 2번 줄, 3번 프렛 이두 가지 손가락을 잡았는데요. 얘네 둘을 빼고 자, 6줄을 또 쳐보는 거예요. 자, 그다음 세 번째 손가락도 이제 네 번째 줄, 네 번째 프렛이네요. 자, 여기까지 눌러놓고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세 번째 줄, 네 번째 프렛.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손가락이 6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5번 줄까지만 잡는 거예요. 근데 5번 줄까지만 잡고 6번 줄이 이렇게 덜렁덜렁하면 소리가 나니까 엄지로 뮤트하는 것 대신 1번 손가락이 5번 줄을 눌렀지만 밑에서 위로 축 걸어주는 거죠. 살짝. 이렇게 걸어주시면 6번을 쳐도 소리가 안 나고 6번을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5번 잡고 6번에 걸면 6번이 죽게 돼 있어요. 요 상태로 나머지 손가락 3개를 넣어주고 쳐야 진정한 B마이너의 사운드가 나옵니다. 자, 6번은 어떻게 한다? 죽여놓고 나머지 5, 4, 3, 2, 1 6줄을 치더라도 6번은 죽을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자, 그럼 B 마이너를 잡았으면 어떤 걸 연습해 주시면 좋냐면 A 코드를 잡고 빰. 자, 그다음 B 마이너 잡고 빰. 또 다시 A. 다시 B 마이너. 얘네 두 개를 반복을 해 주세요. A 빰. B 마이너 빰. A B 마이너 A B 마이너 이두 가지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소리가 잘 나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요. 그래서 A와 B 마이너 연습하기, 그다음 B 마이너 6번 줄 뮤트 시켜서 잡기. 이두 가지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